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는 탑 4x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랭가니까 일단 도란 검 포션 다들 2렙 스타트하고 포션 단뜨게 히드라란다 티아멧 썬파 템트리 이런 거 가져면은 되겠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정말 궁금하니까 물 하나 봅시다. 투 정글이야 아니면은 강타 탑이야? 나서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노노 랭가 리포? 대면 말짱한데? 보라 방패 들었네. 드라마네 저런 식으로 하고 걔 열심히 하던 애들이 상영각이 나네요. 리포 신척 하면서 게임 핵열심이야. 이거 우리 레드 같은 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2렙 안 하고 레드나 확인해 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애들을 조금 늦게까지 보던가 하던가. 2렙을 할까 그냥? 그냥 2렙 해야지. 원래 솔로 랭크는 여러분 독고다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요거 이거 먹을게요. 파멸이 기다린다. 혼자 사는 거 혼자 가는 거야. 봐준다 해도 고마운 거 모를걸.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작은 애한테 좀 덜 맞게 분노 쌓였으니까 정수 탑에 일단 아무도 안 보이네요. 당연한 거고 저거 안 보이는 건 어디서 무슨 카정이든 뭐든 뭔가를 일단 하려고 할 거야 분명히. 일단 W 하고 이즈가 돕시다. 쓱 두 명씩 댕기면서 이래 맞춰서 찍고 긴킹 오면은 위험하겠다. 저렇게 미리 커버 베이가 도하네. 큰일났다 이거. 날 막을 순 없어. 저걸 먹고 왔네. 도와주러 갑시다. 아니 엑사이님아 블루 털면 되는데 리신도 저기 있었는데 왜 안 터세요 이거를. 엑사이님 정신 못 차리네. 가장 쉽게 이득 보는 게 지금 블루 터는 거거든요. 저 아이디 생각났다. 저 아이디 내가 예전에 신고해서 정지 먹인 아이디랑 되게 비슷한데 킬러죠? 되게 예전에 적의 피로 물들여라. 내가 정성 들여서 리포탄 애 중 하나인데 기억이 나거든요. 압박해주면서 15를 합류... 강타 개빨리 쓰네. 귀신이 있을 수 있는데 합류 생각을 계속 해줍시다. 이게 정글 쪽에서 꺼여버리면 이제 노답이 되는 겁니다. 투방 탈 때 이 비교가 너무 재밌어. 치고 빠지고 하는 거. 관리 잘해주고 항상 풀킬 유지합시다. 그리고부터 이제부터는 일을 쓰는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딜교할 때 있어주면은
리신이 올 겁니다. 쓰는 순간 아래서 오든 뒤에서 오든 올 겁니다. 그러면 전멸 도쓰기 되겠죠? 딜교 좀 하려다가 역시 무조건 온다니까. 시간이 이럴 수밖에 없어. 한 번 더 조심. 대신 미드 있네. 꿀잼. 포션 아직도 두 개 더 있지. 자, 자, 까불어야지. 6대 타이밍인데. 기다려. 밀어줄게. 좀만 기다려. 밀어줄게. 뭐야, 텔 타서 지금 도망간 거야? 온 게 아니거든요, 방금은. 타서 도망간 거네. 새로운. 아, 저 레넥톤이면은 지금 이제 충분히 더 쇼트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 가능한 상태라. 바로 티아멧 가시고 딜 주면 됩니다. 이건 이즈가 어쨌든 잡고 싶었던 건 아는데. 아, 실드량 너무 많아. 아유, 미신 좋았다. 도망갔어. 안 가져도 되고요. 웅쓴 거 같죠? 방금 랭가? 1침.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야, 지금부터 이제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리드를 해야 되죠. 계속 저한테 오게끔 해서. 안 오면 밀어버려. 와, 오면 죽여버려. 그겁니다. 뭘 생각 안 하죠? 탈 탈 건 없을 것 같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용 쪽에서만 좀 봐주면 되죠? 그 핑아. 랭가는 저량했네. 정글로 하기로. 안 돼! 이럴 것 같았어! 그래도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용을 우리 편이 먹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정신 승리 가능. 개꿀. 정신 승리 가능. 텔레포트 하고 또 탑 열심히 입시다. 아니야, 텔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돼도 어차피 CS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랭가 1킬 먹어봤자 제가 돈도 더 많습니다. 용법부도 하나 먹었고요. 가도 또 괴롭혀 주러 가면 돼요. 그리고 랭가가 지금 방템을 또 두르네요. 왠지 때렸는데 시원찮게 딸더라.
아까 그템 리넥폰이 그냥 그 정도로 뚜껑 했으면은. 아이씨 끊겼다. 버려. 녹음. 뛰셨네. 여긴데? 4초 남았다. 마지막 기회. 근데 갔어. 바드 갔으니까 이게는 글른 거로. 우리 이런 것 좀 먹을 생각이 없나? 4호로 내가 먹고 있어요. 적당히 빼주고. 오버한다. 어 형님 뚜껑이 형님. 사누랑이 셋이군요. 네 세상 아직 할 뻔. 하이! 심심한데 저기 나가볼까? 심심한데 곳이나 가봐야지. 독거병님이 공격력이 120이라서 장사십니다. 엄청 세십니다. 그리고 템을 요즘 이제 요거 탱커들은 요것도 괜찮거든요. 거대한 히드라. 거대한 히드라가 레넥통 같은 데들 가기 정말 좋은 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요거 리시 나타. 내가 보기엔 냉가도 올 겁니다. 냉가주. 닉스한테 붙은 냉가만 내가 어떻게 잡아주고 일단. 여기 밥상 차려놨네. 비페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할 거 없다. 미리 가자. 어후아! 미미미미미미미 그렇지! 누가 데이가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 이쯤 되면 궁 켜고 이제 덤벼들 생각 할 것 같은데? 집에 가야지. 템 뽑고 온다. 부들부들. 아! 짱! 아! 라바! 개 같은 거 엄청 세네.
저거 좀 빨리 쳐주지. 믿으셨으면 좀 빨리 쳐주지. 선파 가자잉. 뭔가 안 죽을 것 같았는데 느낌은. 히드라 두 개 다 살 수 있을걸요? 효과가 어쨌든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별로 효율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 에코 너무 무식하게 AP 올려서 지금. 와 씹었다. 제이가 궁극기 사망합니다. 아 유쾌하게. 아 저거 잡고 올 수 있었는데. 복수하러 왔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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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위험했다. 혼돈이 따를 것이다. 블루 있는데 이거? 근데 불안하다 솔직히. 먹기 좀 그래. 덱사이 알아서 알아서 보라 하고. 아이씨 탐나인도 애매하네. 하하 바드 사망. 어? 으아! 아이씨 아이 큐힐로 살뻔했 살아가지고 살았다 했는데 랭가 점프거리가 생각보다 넓네. 너무 얘네 게임 하면 안되겠다. 이제 B를 더 이상 누르지 않겠습니다. 자꾸 B 눌러가지고 지금 안 죽어도 될거 죽는 것 같아. B를 자꾸 눌러서. 아 어디 보자. 뭘 가버릴까? 했을 때가 너무 없네. 랭가가 레벨링이 잘 되면은 딜템이 없어도 스킬빨로 레벨 스킬빨로 딜이 저렇게 나와요. 방템이지만 딜템 가면 더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럼 탱키함이 없으니까. 나보다 레벨이 높네요. 나 되게 잘 컸는데 그게 나보다 더 높네. 와 진짜 세다 이거. 바텀 좀 그만 던지셔야겠는데. 나 왜 안 타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 탱인데. 근데 뭐 어때요? 잡아보죠까지죠. 전멸큐 한 대 맞춰줄 거 그랬나?
도망쳐. 밀긴 했다. 어! 야, 뭐 내려오는 거야. 뭐 내려오세요. 좋아, 선파 나왔고. 친구 막 데려오시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탑 가자. 어쨌든 아직까지 탑솔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차 타워. 일단 저 교수는 살기 어려워 보이고. 어? 뭐냐? 와. 우리의 던짐이 그게 다라니. 퍼플이 이겼다고 한다. 님들 스탑 스로잉. 파멸이 기다린다. 이긴데. 이렇게 억제해 주는 분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돼. 억제해 줘야지 애들이 그만 던지지. 들어오니까 나도 몇 번 던져가지고 아직 내 말에 그 실용성은 별로 없어. 실용성이 별로 없어. 나도 많이 던져가지고. 빽빽빽빽빽. 버릴까? 이거 아직 남았다! 어, 이거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아요, 탑에서. 내가 죽을 때쯤 용이 있다 먹을 때도 먹혔었는데. 버릴 줄도 알아야지. 내 듀오라서 버릴 수가 없었음. 님이었으면 버렸음. 이건 안 쳐도 되겠네, 이 채팅은. 이 채팅 쳤다가 이제 큰일 날. 이 채팅은 쳐서는 안 될 채팅이고. 마방탱을 좀 가볼까요? 덩굴 가지. 정리 영상 가자. 탑도 가야지. 탑 오늘은 제대로 탑신병자. 절대 탑을 밀리지 않겠어. 나서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바론은 못 가죠. 그래서 바론 가면은 이제 딜들도 그나마 머니 따라왔던 거 스로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3용 먹은 상태니까 계속 용만 잘 가져가면은 지금 힘든 그림이 나옵니다. 아, 사자형 많이 컸네. 아까 라인전에서 반죽음 시켜놨는데. 뽑았어, 3명! 니신 룰루. 얘들아, 내가 신경을 끌게 하면은 니들이 밀어, 저거를. 어? 너 이번에 혼자인 것 같다? 이 새끼. 후. 어, 친구들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이번에 친구가 있어. 혼자가 아니다.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
뭐 하는 거야, 레드는? 아, 맞아, 새 새끼 없어. 맹가지 보셨지? 자, 니크스 거기서 딜해봐! 내가 막아줄게! 백태 온다! 진짜 안 죽는구만. 어, 또 왔다, 한 명. 우와, 높이. 할라 맞네. 힙시다, 우리. 용 1분 30초? 어, 즐기만큼 즐겼다. 개 잡아주고 집에 가서 캠프도 뽑아야지. 점점 노다템이 돼가고 있죠. 다가 대변템인데 쓸모는 좀 덜합니다 저에게. 베이 같은 게 벤시 같은 거 가면은 되게 짜증나거든요. 더럽게 할 거거든요. 근데 강제로 볼 때 저지도 못하고 이거에 신발 왜곡하고 출동합시다. 텔 3분. 이번에는 본 밀다가 용 합류 해야겠네. 얘는 판이라냐.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비기는 거 얻을 뿐. 야, 내가 장군 잘못 본 거겠지? 교수님 스킬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꺼내 우와 으악 으아 앞에서 CC 때문에 난 진짜 방금 그래 고의 방패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신발 빨리 바꿔야겠다. 헤르메스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 신발을 잘못 선택했어. 너무 탑만 생각하고 왜 탑 생각해도 헤르메스가 좋았는데. 미드는 좋아야겠다. 방금 용도 주고 이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팀원들이 던진 게 지금 누적이 돼서 방금 교전을 쳤네요. 안 던졌으면은 이겼을 텐데. 탑은 내가 받고. 스턴이 끝이 안 나. 계속 스턴이야. 블루설이 불변하고 신발 빨리 바꿔봅시다. 아이. 신발 바꿔. 아, 신발을 바꿀 게 아니고 강철 영향을 먹으면 되겠구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안 했네. 이거 팔고 영향 사두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는 영향 먹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템은 울방 마방을 지금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베이가 데미지 엄청 나거든요. 진짜 한타 때 일단 내가 스턴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나를 무시하고 애들 뒤쪽에 있는 데서 딜을 넣어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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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넥사이 없어. 오! 멋있게 썼다. 쭉쭉 가세요. 나도 탑을 한다. 오케이. 그나트 게임. 그림 같은 한타였다. 아. 그래. 뭔가 한타 한번 던지던 애들이 위급함을 느낀 건가? 갑자기 엄청 잘하네요. 마지막 한타 때는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다들. 아무튼 내내 통 탑이었고요. 와, 네, 내가 딜 1등이네. 전체에서 1등이네, 심지어. 베이가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아, 꿀잼이었다. 치유량, 피해량. 피해량은 내가 레넥톤 랭가랑 너무 싸워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어쨌든 승리.